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바이넥스요. 아, 바이넥스요. 매수가랑 보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저 21,100원에 네. 50%예요. 21,100원에 50%라고 하시면은 상당히 좀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좀 고점에서 예. 진입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바로 저희 전문가님께 해결 방안 여쭤보고 올게요. 예,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에코프로 손절하고 사셨어요? 에코프로는 가지고 있고 네. 저 딴 거 팔아가지고 이거 샀어요. 오늘 아침에 샀어요. 아, 우리 기술 팔아가지고요. 아, 우리 기술을 손절하신 거예요? 예, 팔아가지고. 아, 수익 내시고. 바이넥스 아침에 샀는데 이게 또 내려보네요. 아, 21,100원에 샀어요. 시청자님 너무 조금 위험했어요. 위험했죠. 그럼요. 이거 지금 이렇게 들어가시면 어떡해요. 장도 오늘 엉망진창인데. 그래 에. 말이에요. 아니 급제이래요. 시청자님 우선 바이넥스는 예. 놔두면은 올라갈 종목은 맞는데. 놔두면 올라가니까. 예, 올라갈 가능성은 높아요. 근데 다만 예. 예. 떨어졌다가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떨어졌다 가면 되죠, 뭐. 그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요. 예, 예. 이게 한번 이제 신고가 패턴으로 해서 올라왔어요. 예. 올라와서 딱 보니까 저기 위에 매물벽 자체가 존재하기 시작해요. 저 멀리 한 3년 전 자리들이. 예. 매물벽이 점점 얇아지고 있긴 한데 조금씩 잘 가고 있긴 한데 예. 문제는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예. 시장 대비해서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일부 조정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사실 종목은 문제가 없고 나온 다음 다시 갈 가능성도 열어둘 수밖에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생물보안법 이슈 너무나 좋고 미국 내에서 뭐 CDM, CDM 다 좋은데 우선 너무 많이 급등한 종목을 따라 들어가신 게 잘못됐고 예. 예. 바닥에 좀 내려왔다가 들어가셨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예. 저는 추천드리는 게 혹시라도 일시적인 반등이 좀 크게 나온다면 50% 들어갈 자리는 아니에요. 지금 자리는 10% 사시고 떨어지면 또 사시고 이렇게 대응하셔야 되는 자리지 50%를 한 번에 들어가실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등 나오면 우선 빠져나오시는 게 맞을 거예요. 아마 반등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 에코프로는 놔뒀어요. 에코프로요? 에코프로는 놔뒀어요. 에코프로는 이제 어제 잠깐 뭐 어제든가 그전인가 상담해드렸지만 예. 반등 나오고 올라서면 정리하셔야 되고 단가가 아마 95,000원인가 그러시죠? 예예예. 예, 예. 예 그러시니까 여기에서 이제 돌려 세우는 거 올라가는 거 보고 예. 일단 빠져 나오시라고 했잖아요 제가. 예. 오늘 맞아요. 보면은 장중에 95,100원까지 가긴 했는데 예. 뭐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일단 반등 나오면은 혹시 몰라서 예. 그래요. 예. 트럼프 해리스 너무 복잡해요 상황 자체가 지금. 그러니까 그때는 상황 보고 우선 이거 정리하시고 다르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예, 현실적으로는 대응 자체가 쉽지 않은 시장이니까 시청자님 현금 확보 좀 해주세요. 현금 확보. 네,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